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일단은 저희 라이브 잘 나오나 체크 한번 해보고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제 화면 켜보고 소리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소리가 잘 나오네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셀럽 247에서 여러분들 피부를 위해 건강한 피부를 위한 기획전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비오틀린과 함께하는 쇼호스트 김상린이고요. 여러분들의 피부에 대한, 피부 건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들어보는 방송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도 좀 고민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제품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쇼호스트님 뭐 화장품은 또 이거 말고 또 어떤 거 쓰세요? 쇼호스트님 피부 타입 뭐예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꿀팁 있으세요? 이런 것들 다 여쭤보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해 나가보도록 할 건데 이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저희가 사실 오늘 건강을 위한 기획전이었잖아요. 피부 건강을 위한 기획전인데 제가 또 귀신같이 감기가 걸렸거든요. 저제 건강 관리는 좀 실패했어요. 근데 제 피부 하나만큼은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아파 보이나요? 아니죠. 저좀 그래도 피부에 광좀 나면서 좀 생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 피부 건강의 비법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환절기에 피부 건강 관리도 좀 하셔야 되니까 저희 비오틀린 제품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건강한 뭔가 생기 있는 피부 같이 한번 즐겨보실 수 있는데 저 오늘 비오틀린의 데이나이트 크림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원래 가격이요. 오늘은 가격적인 혜택도 가져가셔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원래 저희 가격 85,000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른 포털 사이트 가서 검색해 보셔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가격에는 못 가져가십니다. 저희가 어떤 제품이냐 하면요. 독일에서 온 제품이에요. 비오틀린 하면요. 독일에서 온 제품인데 독일에서 어떻게 유명하냐면 우리 안티에이징 분야, 독일에서 안티에이징 분야 재구매율 1등 한 제품이 저희 비오틀린 제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일에서 안티에이징 부문 재구매율 1등한 제품이 저희 제품이에요. 재구매율이 1등했다는 말은요, 써보신 분들이 또 사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써보신 분들이 또 사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제품의 제품력은 인증을 받은 상품입니다. 어디서? 독일에서. 그럼 독일에서 안티에이징?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각 나라별로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면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초 화장품이 뭔가 피부 결을 정돈하는데, 이 피부 결을 표현하는데 좀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을 공급한다라든지, 수분을 공급한다라든지, 이런 게 중점적인 관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유럽으로만 가보더라도요,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늙는다. 같은 나이대로 보더라도, 같은 30대더라도, 유럽인들이 오히려 더 늙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요, 피부의 차이 때문인데,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다 보면, 이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는 게 유럽입니다. 그런 유럽 독일에서요, 안티에이징 부문 재구매율 1등 했다는 건요, 그만큼 진짜 최고라고, 일명 최고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오틀린 제품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냐면요. 왜 우리 피부에 우리 막 TV 같은 데 보면요. 연예인들 보면 저 연예인들은 뭘 바르길래? 아니 쟤들은 뭘 바르길래 피부가 저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근데요. 그냥 연예인도 아니고요. 왕족들이 바르는 게 저희 비오틀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진짜 실제로 바르시는 분들을 조금 언급하자면 저희 스페인 여왕님. 영국의 진짜 공주님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왕세손비. 게다가 여러분들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우리 오바마의 전 영부인, 영부인이신 미셸 오바마까지 바르십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미셸 오바마님 혹시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아니 50대가 넘어간대요. 아니 50대가 넘어가시는 그분이 아직도 공식 석상에 나오는 거 보면요. 그렇게 탱탱할 수가 없어요. 그게요, 물론 많은 관리를 받으시겠지만, 어떤 기자가 여쭤봤대요. 미셸 오바마님께.
피부 관리하실 때 어떤 거 바르시는지 알려달라고. 거기서 많은 제품들과 함께 그 미셸 오바마님께서 바르시던 라인과 함께 바르시던 게 저희 비오틀린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늘 TV 보면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뭘 보길래, 전시름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전시름님. 저 오늘 이 전시름님 피부 건강을 위해서 비오틀린 방송하고 있었어요. 저희 오늘 피부 건강하면요, 일단 뭐부터 챙기셔야 되냐면, 눈가에, 우리, 입가에, 목주름, 이런 것부터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역시 챙겨주셔야 돼요.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드리기 위해서 비오틀린 방송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금,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그 TV에서 보던 우리 셀럽들이 보면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 뭘 바르는 거야 궁금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셀럽분들도 아니고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셀럽으로 유명하신 뭐 스페인 여왕님이라던가, 우리 영국의 왕세손비라던가, 뭘 바르냐면요. 비오틀린 바르신대요. 중요 인사분들께서 어떤 걸 챙겼으나 했더니 바로 여기 있었네요라고 해주셨는데, 헤드폰 매니아님께서, 맞아요. 그니까요. 비밀이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만이 알수 있는 비밀인데요. 우우렁님께서 비오틀린 전성 모델이신가 봐요라고 해주셨는데, 저 요즘 피부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우우렁님 저 보면, 자, 잠깐만. 한 10초만 제 피부 감상하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저 요즘 피부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이게 진짜 피부가 더 좋아지지, 그쵸? 이거 봐요. 진짜. 저 약간 좀 거짓말 조금 못해서 20대로 좀 돌아간 것 같잖아요. 안 그래도 내년부터 만 나이가 돼가지고 저 20대 되거든요? 저 올해 서른인데 내년부터 이제 만 나이가 이제 딱 돼가지고 연생으로 돼가지고 제가 29이 되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내년부터 20대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20대 같아야 되거든요? 저 보세요. 저 맨날 웃는 얼굴이라서 여러분들 앞에서 맨날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보세요. 막 광나고요. 막 그러죠. 저 사실 지금 감기 걸렸거든요. 이 건강 관리는 좀 실패했는데 피부 관리만큼, 피부에 대한 건강 관리만큼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 비오틀린 제품, 세럼과 크림을 같이 구매해서 어머니랑 같이 바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런 화장품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니까 좀 사다 달래요. 제가 어머니 거한 세트, 제거한 세트 해가지고 사다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비오틀린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게 너무 대박인 게 뭐냐면, 일단 오늘은 데이나이트 크림을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나이트 크림, 가격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어요. 저는 얼마에 구매했냐면 요거 저는 85,000원에서 55,000원대에 구매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35,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딱 열어보면요. 아니,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수제 요거트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크림인데 제가 수분감도 채워드리는 크림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제형감 자체가 굉장히 영양감이 가득가득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것 같은 제형감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크림이 흐르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만큼 고농축으로 여러분들 피부를 위한 성분들이 고농축으로 그대로 쫙쫙 자기들끼리 쫙 담긴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쓰실 때는 스파츌러 이용하세요. 스파츌러 있으시다면 저는 약간 손으로 한번 떠볼 건데 뭔가 딱 꾸덕한 진짜 여러분들이 수제 요거트 크림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빵에 발라 드시는 크림치즈처럼 떠지는 제형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짝 요렇게 여러분들 피부에 바르시는 느낌으로 한번 딱 발라 본다면요. 제형감이요.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제형감이 얼마나 고농축이냐면 얼마나 쫀득쫀득하면요 제가 딱 세우면 이렇게 뿔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딱 세우는 그대로 서 있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뿔서 있는 것 같은 제형감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너무 엄청 많이 짰잖아요 근데 딱 바르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흡수력이요
왜 독일에서 재구매율 1등한지 알것 같은 흡수력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런 뭔가 크림치즈 같은 크림타이 많은 분들이 뭔가 선뜻 구매하기 힘드신 점 뭐예요? 딱 발랐을 때, 뭔가 뜨거나, 뭔가 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남으면요, 실제로 이렇게 뭉치거나 남으면요, 요거 바르고 화장하실 때, 어때요, 여러분들? 안 되죠. 저는 파데 바르거든요. 근데 저는 파데로 화장을 해요. 근데요, 이렇게 크림이 뜨잖아요. 그 위에 파데 올리면요, 다 밀리잖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아시죠? 다 밀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고 막 그러면 여기 막 얼룩덜룩해져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바르자마자 몇번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그 꾸덕했던 그 크림치즈 같던 크림이요. 그대로 뭔가 흡수가 착 돼서 뭔가 속광부터 차오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일단 성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 히알루론산 성분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히알루론산 성분 어디에 좋아요? 네, 그럼요. 피부가 촉촉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지금같이 가을 겨울에 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졌을 때, 내 피부가 건조해져서 뭔가 감기라도 걸릴 것 같을 때 히알루론산 들어간 우리 수분 크림이나 영양 크림 바르셨잖아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절에 굉장히 제 목도 굉장히 건조하다고 느끼니까 감기가 걸렸거든요. 근데 피부도요, 똑같이 건조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조하다고 느끼는 피부에 일단 히알루론산으로 한번 촉촉하게 관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비오툴린이 왜 재구매율 1등 할수 있었는지, 안티에이징 1등 할수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비오툴린에는요, 스필란툴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스필란툴 성분 뭐예요? 하고 여쭤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천연 국소 마취제. 그럼 쇼호스트님, 아니, 피부에 막 천연 국소 마취제도 바르는 건가요? 맞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주름이 생기셨을 때, 이 주름이라 하면요, 사실 이 피부에 있던 콜라겐들이 빠져나가면서 피부에 있던 콜라겐,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이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이완하지 못하는 걸 주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단백질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대로 근육이 수축된 채로 남아있는 걸 주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피부 전문 기관 가셔서 뭔가를 이렇게 맞으셨죠? 보톡 땡이라고 하는 맞으셨잖아요. 근데요, 물론 그거 맞으면 수축됐던 근육들이 강제로 이완돼서 펴진 느낌 때문에 그대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좋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일단 맞을 때 저는 좀 겁났고요. 저는 좀 그랬어요. 무서웠거든요.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안 맞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게다가 화학 성분이 들어가잖아요. 보톡땡에 들어간 성분은요, 화학 성분이에요. 물론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거 좋죠. 근데 화학 성분에 무섭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이 스피란툴 성분은요, 파라그레스라는 꽃에서 추출한 천연 국소 마취제 성분이에요. 파라그레스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한 줄기에 꽃 하나만 나는 굉장히 귀중한 원료가 스필란툴입니다. 근데 이 스필란툴이요, 천연 국소 마취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축돼 있던 근육에 발라주시는 순간 이완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1시간 이내로. 얼마나? 30%. 저희 데이나이트 크림 사용해 주시면요, 1시간 이내로 여기 5대 주름이라고 하죠. 눈가, 뭐 여기 팔자, 목주름, 5대 주름이라고 하는 이 주름들을요, 이 수축됐던 근육들을요, 30% 개선율 저희 임상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언제? 1시간 이내로요. 얼마나? 최대 24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발라주시면요, 그냥 내 피부가 그렇구나, 내 피부는 세월이 왔다 가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루 동안은. 네, 그럼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님, 그래서 영국의 왕세손비님, 그래서 스페인 여왕님, 게다가 헐리우드 스타들 중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까지 비오틀린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래요. 보통 좋은 상품, 좋은 화장품 하면 뭐 좋은 상품 하면 이런 말 많이 쓸 겁니다. 남녀노소가 쓰기 좋다. 근데 저희 상품은 아니에요. 저희 상품은요. 소 어린 분들은 나중에 사용하세요. 근데 남녀노까지는요. 지금 사용하세요. 노의 기준은요.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사용하셔야 돼요. 저 30대거든요. 제가 화장품을 보는 기준이 나이가 바뀌면서 앞자리가 바뀌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20대 때는요, 뭐 날까봐, 피부 결해, 뭔가 나면 어떡하지? 순한 화장품, 뭔가 영양 공급, 수분 공급, 이런 화장품에 눈이 갔다면요. 30대가 되니까 어떤 화장품에 눈이 갔냐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아이크림, 콜라겐 팩, 콜라겐이 들어간 화장품, 이런 거에 눈이 가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네, 우리 수축됐던 근육들, 우리 이 수축됐던 근육들, 수축할까봐 겁나는 이 근육들에 신경이 쓰이시니까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언제 그걸 가장 많이 느끼냐면, 저도 막 화장 되게 진하게 하잖아요. 저 방송용 메이크업 사실 이렇게 긁으면 긁힐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면요, 집에 가서 화장 딱 지우는 순간 막 뭔가 여기 막 나 오늘 너무 많이 웃은 거 아닐까? 나 방송 중에 이제 좀 덜 웃어야 되는 거 아닐까? 내 눈웃음을 좀 빼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고민 진지하게 해봤거든요. 근데요, 비오틀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껏 웃잖아요. 저 아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 피부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진짜 이게 그니까 광도는 광이지만 요런 데가요 이 뭔가 쫙 이 수축됐던 근육이 스필란트를 통해서 뭔가 펴진다는 기분은요, 써보신 분들만 아세요. 써보신 분들은요 다른 거 못 쓰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셀카 찍을 때 보정 어플이나 이 사진 어플 쓰시는 분들은 기본 카메라 잘 못 쓰시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 쓰셔야 됩니다. 남녀노가 즐기는 화장품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젊으신 분들은요, 양보하세요. 누구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님한테.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 올해 63살이시거든요. 근데 60대인 분들도 여자예요. 우리 여자분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세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느꼈냐면, 그럼에도 예뻐 보이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어떤 관리부터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수축되어 있던 근육부터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 주셔야 되냐면요, 요렇게 인증을 받은, 그 인증이라 하면 많은 인증이 있겠죠. 저희는요, 그 많은 인증들을 다 받아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인증을 받았냐면요, 일단 저희 40회가 넘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바르셨을 때 1시간 이내로 30%의 개선, 이 임상실험 효과로 일단 인증 하나 해드릴게요. 그 다음은요, 독일의 유럽인들이,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유럽인들이, 독일인들이 안티에이징 부분 재구매율 1위 했다고 인증해 드릴게요. 믿고 구매하셔도 돼요. 마지막은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로얄 패밀리라고 불리는 미셸 오바마님, 뭐 영국의 왕세손비님, 스페인 여왕님, 이런 진짜 공식석상에서 얼굴을 내밀어야 하는, 수백 대가 넘는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내밀어야 하는 이런 분들이 광고가 아니고요, 본인 분들이 내돈내산했다고 인증해 주신 화장품이 제 비오틀린이에요.
이런 비오톨진의 데이나이트 크림을요, 지금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요, 35,000원입니다. 와. 85,000원인데 그냥 할인율이 5만원. 보통은요, 보통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할인율이 35,000원이고 5만원에 구매해 가세요 해도 저는 샀어요. 제가 그렇게 샀어요. 제가 그게 바뀌었는데도 저는 샀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확신이 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요, 바뀌었습니다. 저는 할인율이 35,000원이었고 51,000원에 구매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5만원이 할인이고 여러분들 35,000원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할인율 너무 좋습니다. 반값이 넘어가는 할인인데 왜 어떻게 이런 할인이 가능하냐면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피부 건강을 위한 날이잖아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피부 건강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날이잖아요. 연수님께서 와 보톡된 크림 같은 거 원래 엄청 비싼데 대박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크림들요 연수님, 노래 부르는 연수님, 아 진짜 그런 크림들도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 그런 많은 그 보톡된 크림이라고 부르는 그런 크림들 중에서요, 독일에서 재구매율 1등한 크림이에요. 1등 크림인, 일명 1등 크림인데도 이 가격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요, 진짜 방송 중에 이 혜택, 이 가격 가져가셔야 되는 날이고요. 거기다가 제가 발라봤잖아요. 발라봤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왜 1등한지 알겠다. 일단 성분 너무 좋고요. 스필란툴 성분과 히알루론산 성분 때문에 지금 이 시기적으로 바르기 너무 좋습니다. 촉촉하게 바르기 너무 좋은데 제가 발라보니까 알겠어요. 발라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흡수력이 일단 말이 안 돼. 아니 저희 제형감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진짜 크림치즈 같은 제형감이에요. 아니 얼마나 크림치즈 같냐면 뒤집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톡톡톡 두드려도 쏟아지는 게 없는 크림치즈 같은 제형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떴을 때도요, 보니까 꾸덕하게 떠지거든요. 요렇게 발릴 때도 요런 느낌으로 발려요. 딱 세면 딱 요렇게 딱 세워지는 듯한 이 크림치즈의 요 제형감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요 뿔 서는 거 보이시죠? 요런 느낌으로. 딱 발랐을 때는요, 뭔가 두껍게, 두툼하게, 영양감 있게 싹 발리는 이 느낌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요, 펴 바르는 순간, 이 크림을 펴 바르는 순간요, 어디 갔어요 우리 크림치즈들? 빵에 발라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우리 크림치즈들? 다 흡수하고 있어요. 흡수가 되고 있어요. 이미 보세요. 저 양심적으로 세면서 요렇게 발랐거든요. 저 세 번 정도 문질렀어요. 근데 흡수된 거 보이시죠? 아니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겁니다. 독일에서 1등한 이유, 성분도 너무 좋은데 흡수력까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기 때문에 1등한 거거든요. 아니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딱 제형감 보시고 크림치즈 타입 제형감, 저거 너무 꾸덕하는 거 아니야? 저거 발랐을 때 흡수 안 되면 내 베개로 다 가져가잖아. 내 베개에 닦잖아. 어머 내 피부, 내 베개 피부 좋아졌어. 내 비싼 크림 바르고,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요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는요 그대로 싹 흡수되는 느낌. 여러분들 베개로 가는 크림이 베개로 가는 시간 없을 겁니다. 그만큼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바르셔도 너무 좋아요. 밤에 두툼하게 올리세요. 왜? 다음날 아침에 나의 수축됐던 근육들을 위해서. 그러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딱 화장품을 올리실 때 다르실 거예요. 어떻게 다르시냐면, 많은 분들이 요런 데 화장하실 때 더 두드리시죠? 쿠션으로 예를 들게요. 우리 쿠션으로 화장할 때 요런 데 더 두껍게 올리시죠? 왜요? 조금이라도 더 가려야죠. 막 두껍게 막 올리실 거잖아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눈가에 뭔가가 있으면요, 진짜 저는 파데 사용하니까 퍼프로 하거든요. 퍼프, 그 물방울 모양 퍼프로 사정없이 막 두드렸어요. 근데요, 밤에 바르고 주무시면요, 밤에 듬뿍 바르고 주무시면요, 여러분들의 수축됐던 근육을 스필란툴이
이완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연수님께서 크림은 진짜 흡수력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흡수 늦으면 얼굴에 막 먼지 다 묻는 것 같고 크크크 하시는데, 아, 그거 뭔지 아시죠? 뭐 그거 뭐. 머리 긴 여자분들은 더 잘하시잖아요. 막 크림, 되게 좋은 크림이야. 되게 영양분이 되게 좋대. 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대. 내 피부야 마음껏 먹어. 촥 올렸는데 머리가 촥 달라붙는 순간, 아, 좀 닦아야 되나, 이거? 뭐야, 이거? 왜 아직도 흡수가 안 되고 이러는 거지? 공기 중에 30, 내 베개에 20, 내 피부에는 20, 머리카락에 30. 이런 비율로 크림을 바르시면 안 되거든요? 뭔지 아시죠? 근데 저희는요, 흡수력이 일단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르시는 그대로 피부에 수축됐던 근육을 쫙 펴드릴 거고요. 거기다 히알루론산 성분이 여러분들이 이 계절, 이 날씨에, 저 오늘 오다가 단풍잎을 봤는데, 어머, 단풍잎이 되게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 피부도 저렇게 빨갛게 노랗게 물들다가 시들면 어떡해? 그렇게 낙엽처럼 떨어지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수분 관리하셔야죠. 히알루론산 성분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조한 피부에 그대로 바르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수축됐던 근육까지 쫙 관리해 보시면서, 그런 다음에 밤에 바르신 다음에 아침에 화장하실 때 있던 게 없어진 느낌? 있던 게 없어졌는데, 헉, 뭐야? 왜 있던 게 없어졌고 그래? 뭐야? 이렇게 신나면서 화장할 수 있는 그 느낌 제가 오늘 선물해 드릴게요. 오늘 35,000원이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손들어 저요님 입장하셨는데, 저요님 잠깐 앉아보세요. 저요님 제가 입장하신 거 봤거든요. 저요님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4분 동안만, 저희 1시간이죠? 아, 저희 9시 반까지 지금 제가 할인해 드릴 건데, 일단 설명해서 앉아보세요.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손들어 저현님, 일단 앉아보셨죠? 혹시 앉으셨나요? 확인 한번 해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저희가 3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비오틀린의 데이나이트 크림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피부의 건강을 위한 기획전으로 가져왔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제가 목소리가 지금 좀 나갈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감기가 걸려서 이 건강 관리는 좀 실패했지만, 이 피부 관리는 아직까지는 짱짱하죠. 아직까지 피부 관리는 성공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제가 비오틀린 제품과 함께 나왔는데, 제가 실제로 저번 전시회에서 보고 너무 괜찮은 상품이라서 구매했던 상품이라서 너무 자신감 있게 소개해드리고 있었어요. 비오틀린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 이 안티에이징으로 유명한 유럽에서, 독일에서 안티에이징 부문 재구매율 1등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본 사람들이 써보니까, 어머,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어머, 얘 없으면 나 이제 못 살아. 어머, 장사 안 해. 이런 느낌으로 재구매를 하신 거예요. 1등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저희가 독일에서 직수입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거기다가 일명 로얄 패밀리 화장품, 일명 로얄 화장품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요, 영국의 공주님이라 불리는 왕세 좀비, 스페인 여왕님, 우리 미셸 오바마님께서도 실제로 본인이 구매하셔서 리뷰까지 해주셨던 화장품이 저희 비오틀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얄 패밀리 분들의 피부의 비법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재구매율 1등하고 로얄 패밀리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지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스필란툴 성분이 들어갔어요. 스필란툴 성분 하면요, 이 파라그레스라는 꽃에서, 파라그레스 하면 한 줄기에 한 송이밖에 자라나지 않는 꽃이래요. 이런 꽃에서 추출한 천연 국소 마취제입니다. 진짜 많은 양의 파라그레스에서 이만큼이 추출된대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원료인데, 이 국소 마취 성분을 피부에 바르시는 겁니다. 네, 피부에 바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름이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것들은요, 피부에 있던 단백질, 콜라겐이 빠져나가면서 피부에 있던 근육이 수축된 채로 이완되지 못하고 굳은 게 주름이거든요. 그럼 이런 수축된 근육을 펴주시면요, 천연 국소 마취제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름을 해결하시려고 맞으시는 이 보톡땡 같은 경우도 이 수축됐던 근육에 화학 성분을 넣어주는 원리와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화학 성분 아니고요, 천연 성분으로 여러분들 이런 수축됐던 근육을 관리해 보실 수 있는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라면요,
사실 결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축돼 있던 근육을 펴주셨을 때, 내가 있던 게 없어졌을 때, 내가 없던 있다가 없어진 곳에 화장을 들어왔을 때, 좀 끼는 게 덜해졌을 때, 아, 오늘 내 피부 건강해, 내 피부 살아있네, 내 피부 너무 좋아, 잘했어라고 느끼실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느낌, 그런 여러분들의 기쁨, 피오툴린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가격은요, 9시 반까지 이 가격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얼른 구매해가는 거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 30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는 오늘 건강관리 실패했지만 요즘 환절기라고 진짜 감기 걸리시는 분들 주변에 많거든요.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시면서 피부 건강도 같이 챙기시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오틀린과 함께한 쇼호스트 김상민이었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가을 되세요. 감사합니다.